안녕하세요. 자서 쓰는 방법에서 이제 하나하나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편은 소제목 쓰는 방법이에요. 소제목이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뭐 선택이신 분도 있고 뭐 필수인 분도 있고 뭐 소제목이 없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소서 쓰는 프레임을 설명드리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결코 채점하는 사람이 재밌게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간혹 혹자들은 첫 줄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재미있게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자소서를 정말 많이 읽어보고 채점도 해보고 한 입장에서 그리고 현직자일 때도 채용 담당자가 아닌 입장에서 제가 교육 담당을 할 때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자소서는 결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빨리 채점하고 저는 집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아무리 재미있게 쓸다 한들 여러분 자소서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혀 재미있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제목은 어떻게 써야 되냐? 소제목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소제목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역량 키워드가 반드시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채점하다가요. 만약에 상사가 전화가 왔어. 근데 저한테 뭐라고 욕을 한 거죠. 조인트를 깐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자소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가면 갈수록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비답 막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하거든요. 왜냐면 채용 담당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얘 잘 썼는데 그 다음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밑줄 그어가면서 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현직자들이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채용 전문가 아닌 분들도 자소서를 뿌려주고 많이 읽게끔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소서 자체가 핵심 문구가 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반드시 쓰되 그 소제목의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역량의 키워드. 리더십을 쓰고 싶으면 그 리더십을 박으세요. 열정을 쓰고 싶으면 열정을 박으세요. 그냥 대놓고 열정 이렇게 박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쓰면 너무 아쉽겠죠? 열정 이걸 박고 뒤에 아래 쓸 경험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떤 경험을 통해 한 열정 뭐 혹은 열정 뭐뭐를 해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열정과 경험 두 개를 딱 결합시켜서 소제목을 쓰면은 그걸로 오케이. 더 이상 다른 거 다 쓰지 마요. 뭐 궁금하게끔 하는 이런 내용. 뭐 전에 뭐 합격자서 보니까 뭐 막내가 한 일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썼던 거 보면은 퍼스트 펭귄이 되어 뭐뭐를 도전하다 이런 거 쓰지 말아요. 퍼스트 펭귄 멋있죠. 하지만 전혀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쓰지 말고 대놓고 키워드를 바꾸고 경험을 박아줘라. 짧더라도 촌스럽더라도 이게 더 좋습니다. 자소서를 통해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획득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대놓고 단어로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무급 계약직을 통해서 얻은 열정이라고 쓴다던가 무급 계약직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뭐 어떠한 리더 경험을 통해서 얻은 리더십 이렇게 쓴다던가 되게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쌩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의 요약이 사실 소제목에 다해요. 절대 요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아라. 핵심은 사실 감추지 않는 거예요. 대놓고 키워드가 경험을 쓴다. 채점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채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빨리 평가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기지 마세요. 이상!